네이 먼데이 노래 부르구나. 네이 데이 세러데이 호이차. 오케이. 그래서 요일 어려운데 예빈이가 조금 어려웠다 그러니까. 시험 3번 쳐가지고 100점 맞았어요. 오, 세 번이 쳤어. 똑같은 거 어려운 게 있지? 오케이. 그래서 요일 묻고 답하는 거 우리 예빈이가 배웠어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궁금할 땐 뭐라고 말하면 되겠다. 와우, 유창하네요. What day is it? What day is it today? What day is it today? 오케이. 그랬더니 그렇죠. It's Tuesday. It's Tuesday. 오케이. Tuesday 쓰는 방법은 선생님하고 같이 좀 연습해 보면 Tue 소리는 얘가 Tue 소리 내주네. Tuesday 이렇게 쓰면 되겠죠. It's Tuesday. 화요일이에요. It's Tuesday. 오케이. 또 요일을 물어봐요. 그렇죠. What day is it? What day is it Today. today? 그랬더니 이번에는 It's Friday. It's Friday. Hey, Friday는 그래도 딴 것보다 조금 쓰기가 쉬운 것 같아. 그렇죠. I가 I에서 노래되고 있어. Friday 이렇게 쓰면 되죠. It's Friday. 금요일은 치킨 먹는 날이야? Fried chicken? 와우. 무슨 요일인가요? What day is it? What day is it today? Hey, 그랬더니 이번에는 It's Saturday. It's Saturday. Okay, Saturday 선생님 속에 쓰는 거 연습하기 좀 어려웠어. Okay, Saturday. Saturday, Saturday 이러면 되겠네. Saturday, Saturday, Saturday. Okay, 대화 파트 살펴보았고요. 간단하게 대화에 대해서 설명하면요. 자, What day is it today는 오늘은 무슨 요일이니라고 묻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what의 뜻은 무엇이란 뜻도 있지만 여기서처럼 무슨 어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럼 what day가 합쳐지는 거야. what day가 합쳐져서 무슨 요일이 된 거예요. day가 뭐날 요일 이런 뜻이 있어요. What day가 무슨 요일? 그 다음에 it is가 묻지 않는 느낌이기 때문에 it is를 뭐로 바꿔서 is it로 바꿔서 묻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What day is it? 하면 무슨 요일이니? Today의 뜻은 그렇죠. 그러니까 What day is it today는 오늘은 무슨 요일인가요? 라고 묻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이니까 it's today. 저 단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단어 뿅 하고 오케이. 그래서 오늘이 뭐였더라? 그렇죠. today였죠. today. 투데이. 오케이. 그래서 저는 오늘 영어 수업이 있어요. 그렇죠. I have an English class today. 오케이. 투데이. 계속해서 화요일은 Tuesday. 그렇죠. Tuesday 쓰는 방법은 Tuesday. 그렇죠. Tuesday 쓰는 요일 쓰는 게 너무 까다로워요. Tuesday. 오케이. 그래서 월요일 다음 당연한 얘기 하고 있어, 그치? 월요일 다음 날은 화요일이다. The day after Monday is Tuesday. Tuesday. 오케이. 그 다음에 금요일은 Friday. Friday. 그래서 아이가 아이 소리 난다. Friday. Fry 먹는 날. 오케이. 참고로 fry는 이렇게 써요. 튀기다. Fry. 그 다음에 fly도 있는데 이건 날다예요. 오케이. 그래서 치킨을 fry 해버리면 fly 할 수가 없겠네. 오케이. Friday. 금요일은 학교 가는 마지막 날이에요. Friday is the last day of school. Friday. 오케이. 그 다음에 일요일은 Sunday. 그렇죠. 태양의 날. Sunday. Sunday도 다른 날 요일보다는 쓰기가 좀 쉽죠. Sunday. 오케이. 오늘은 일요일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학교 갈 필요가 없어. Today is Sunday, so we don't have to go to school. Today is Sunday, so we don't have to go to school. 근데 내일 가. 오케이. 그렇죠. 내일은 일요일이 아니지. 토요일도 아니고. 오케이. 목요일 좀 까다로워. Thursday. 오, 그렇지. 목이
떨리는 Thursday인가봐. 오케이, 쓰기도 좀 어려운데요. You are the oldest. Thursday 되네요. Thursday. Thursday. 오케이, 금요일 전날은 목요일이다. The day before Friday is Thursday. 오늘이네 바로. The day before Friday is Thursday. Thursday. 그렇죠. 내일은 그러면 이제 예빈이 프라이 먹나 봐. 엄마 하고 제가 알려줬잖아. 그렇군요. 오케이. 그 다음에 수요일은? Wednesday. 선생님 Wednesday 쓰기가 너무 어려워서 Wednesday라고 외웠어. 어, Wednesday. Wednesday. 읽을 때는 Wednesday. D가 소리가 안 나나 봐. 그치? Wednesday. Wednesday. 오케이. 그래서 화요일 다음 날은 수요일이에요. The day after Tuesday is Wednesday. 그치, the day after Tuesday is Wednesday. Wednesday. 오케이, 그 다음에 월요일은 바로? Monday. Monday, 제일 싫은 날. Monday. 오케이, 그래. 어, Monday 좋아요? 오, 어, 체육 있는 날이었어. 아, 체육 좋아하는구나, 예빈이. 오, 까불이. 오케이, 월요일은 학교 가는 첫날이었어. 나는 나는 싫은데 예빈이는 체육 있어서 좋다. Monday is the 맞든 틀리든 읽으면 돼. First day of school. 오, 이제 first도 잘 읽네요. First day of school. 오케이, 그래서 여기 first에 보면 이런 녀석이 있는데, 이게 혹시 뭐가 될 것 같아? For. 그렇지. IR이 바로 or이 되는 거야. Or. 오케이, you are the or 돼요. You are the or. 그래서 우리가 Thursday 할 때도 들어있죠. 오케이, that's the day. 오케이, 바로 토요일은? Saturday. 그렇죠, Saturday. 선생님, Saturday 외우기가 너무 힘들어서 Saturday라고 외웠어. Saturday, Saturday. 누가, 어? 토요일 좋죠? 토요일. Saturday. Saturday. 예빈이 주로 Saturday에 뭐 해요? TV를 본다. 어, 좋아하는 프로가 있나요? 뭐가 있는데? 오, 놀라운 토요일. 오, 어떤 점이 마음에 들어? 아, 그 간식 타임 그때 재밌어. 어, 그때가 재밌더라? 오, 자, 얘도 그렇네. 토요일은 일주일 중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날이다 라는 말은 어떻게 하면 될까, 영어로? Saturday is my favorite day of the week. 오, 잘 읽었어. 오, favorite. 네. 오, favorite. Saturday. 일요일도 괜찮고. 일요일은 근데 다음날 월요일인데, 어, 나는 싫은데, 예빈이 체육이 있어서 좋다. 오케이. 근데 일요일은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거 많이 해. 어, 그렇군요. 일요일은 또 뭘 좋아해? 일요일은 런닝맨이나 슈돌. 오, 슈돌이 좋아해?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